시즌 뭐하고 지내셨어요? 운동 빡세게 하고 지냈죠. 맞죠, 명아 언니? 뒤질 것 같아요. 이미 난 뒤졌어. 너무 힘들어. 또 시작점부터 너무 힘들어. 무슨 훈련해요? 네, 웨이트요. 뭐 그런 정도 열심히 하죠. 그 근육 좀 늘어났나요? 네? 근육 좀 늘어났어요? 네. 이상하다. 오. 잊혔죠? 빨리 올라가면 계란. 근육 좀요. 근육 좀 보여주세요. 오! 왜 식어요? 아, 근육 한번 볼게요. 이래 봐봐요. 다시 아까 다시 그거. 왜요? 아까 그거 다시. 야, 매출이야 아니냐? 섭섭해. 아, 다른 근육 보여주세요. 그 감독님을 끌어당길 때 그 근육. 감독님 끌어당길 때 그 근육 아시죠? 언니 끌어당겼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 장난 아니었기 때문에. 또 매력 발산했지. 네. 지난 시즌 최고의 명장면. V리그 명장면. 부모님이 자기가 100kg 인데 끌릴 줄 몰랐다고. 나도 끌릴 줄 몰랐지. 나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 끌려오더라고. 아, 귀여워. 감독님 배구 인생 가장 창피한 순간이었대. 그래서 미시즌에 뭐하고 지내셨어요? 지금 보이시잖아요. 운동 말고 뭐 한 거 없으세요? 운동. 아, 맞다. 무슨 메이크업 강의 이런 것도 받으셨던데? 관심이 없어서. 아, 네? 뭐 웜톤, 쿨톤 뭐 이러는데 맞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뭐 나왔어요? 저 봄 웜톤 나왔는데요. 오. 뭐 나왔어요? 저요? 네.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제발요. 근육도 안 보여줬잖아요. 근육이 없는데 뭘 보여줘요? 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말해주세요. 봄 웜톤. 그 메이크업 강의 무슨 뭐 나왔어요? 아, 메이크업 강의요? 봄 웜톤. 저 봄 웜톤. 이거 다 봄 웜이야? 봄 웜 아니면 언니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나도 무슨 웜일걸요? 네. 메이크업 무슨 톤 나왔어요? 저 겨울 쿨톤. 그럴 것 같다. 여름 쿨톤. 저 여름 쿨톤 나왔어요. 아, 현이랑 똑같은 거네요? 어머. 아, 저 근데 웜톤인 줄 알았는데 쿨톤 나왔네요. 그럼 쿨톤 옷을 많이 사입으면 되겠네요. 어? 쿨톤용 색깔 옷을 많이 사 입으면 되겠네. 아니, 저 화장품도 다 웜톤을 써가지고 싹 다 버려야 돼. 여름 쿨톤이야. 아, 쿨톤이에요? 응. 맞나? 아. GS 적응은 다 끝났나요? 네. 어떤 거 같아요? 좋아요. GS 적응 끝났어요? 네. 어때요? 좋아요. 둘이 똑같아. 완전히 따라하는 겁니다. 둘이 같이 와서 좀 힘이 되나요? 둘 다 약간 가식적인 것 같은데. 여기 친한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나요? 저 또라이요. 네? 또라이. 이게 다 또라이인데. 또라이몽. 이현동 선수는요? 수진이? 마수진이? 아, 친구? 아, 동기인가? 한마디씩 하세요, 도움을 준 친구들에게. 고마워. 고맙다. 담다혜님, 이 시즌에 뭐하고 지내셨어요? 뭐였지? 근데 굳직 곡했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뭐 드시는 거예요? 커피, 잠 깨기 위한 CF. 책상은 얘랑 좀 있어요. 오케이, 그냥 뽑아봐. 인사 오지랑으로 해야 돼. 빠져가지고 말이야. 이 시즌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분노. 빨리 인사 오지게 박아. 두 번이나 박았는데요? 박아요? 뭐 하고 지내셨냐고요, 이 시즌에? 뭐 하고 지내셨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저요? 맞다 못다 우와. 줌 들어갈게요. 난 나중에 오면 안 돼? 버퍼링.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 시즌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커피 먹으려고 했는데
잘 집어 이 시즌에 뭐 할 것 같아요? 운동이요? 좋아해요. 집에서 뭐 특별한 걸 했다던가? 집이요? 집에 네. 도착하면 4시 반이거든요? 다음날 점심 먹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차가 막혀요. 간단하시네요. 시즌에 뭐하고 지내셨어요? 한수진 선수는 뭐하고 지내셨죠? 어, 화가 많은 친구. 뭐하고 지내셨어요? 비밀. 원정이가 그 적응할 때 수진이가 많이 도움됐대요. 아 맞아요. 야간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원정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원정아 우리 다치지 말고 잘해보자. 잠 진짜 잘하는데. 뭐하고 지냈어요? 저요? 요즘에 운동하고 휴가 땐 집에서 먹고 자고. 말투가? 말투가 약간 인터넷 사람이죠. 말, 아니 인터넷 방송 말투인데? 서울 사람이죠. 아무도 모르죠. 서울말 잘하시네요. 대구 사람인데 아무도 모르죠. 누가 올지 저, 모르지만 곧 네. 오게 될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 조만간 보자. 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기다려. 아 내가 기다려? 기다려. 후배들 기다려.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계신 건가요? 우리 그것도 했어. 메이크업만 안 하고 우리 그림 심리 테스트도 했어. 그 뭐 재밌는 거 나왔어요? 어 우리 나무 그렸어. 근데 잘 그리셨어요? 나무를 그리면 나무 나이가 몇 살이야? 나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너의 나무 나이가 몇 살이야? 15살. 어. 내 나무는 120살이야. 그게 의미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신연령 약간 그런 거 있던데 아~ 정신연령이 어린 편이고 저는 이제 좀 쉬고 싶대요. 정선이 두 살. 내 나무 두 살. 미신이 뭐 하셨어요? 미신이요? 집콕했죠. 끝? 끝.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아 옛날보다는 위가 좀 줄어서 많이는 먹지 못했고 조금 깜짝 문자가 왔을 때 아 그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심장이 1초에 한 10번 뛰거든요. 그냥 밤에 누워있는데 딱 문자 왔어. 네 아니 문자 온 게 아니라 10시에 그 게시판을 확인해야 되는데 어 이거 내 아이디인데? 하다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 강소희를 알고 있었던 재현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재현이에게 인사. 왔어요. 기한 맞춰야 되잖아. 아, 왜 또 여기 숨어 있는 거 몰라. 준비되셨어요? 집에 있었어. 휴가 때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우리 맨날 운동하고 쉬고 운동하고 쉬고 해서. 아, 그럼 나 운동했다. 정말 특별한 걸 하셨군요. 가락시장에서 깨도 먹었다. 깨? 참깨 깨요? 아니 개. 개. 아, 아, 개 오케이, 아니고 오케이. 개. 오케이 오케이. 충격. 귀요미라서. 박현이 아, 왜 갑자기 없어져요? 이 귀요미라서 요미라는 거 인정하세요? 네. 어, 표정 너무 좋잖아. 오 이거 표정. 아!
뭐 특별한 일 없었어요? 이게 팍 밀렸다.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아, 이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도 먹을 건데요. 또 뭐 먹을 건데요? 맛있는 거요. 아, 메뉴 난정해 됐나요? 네. 맛있는 거 먹으면 다이렉트 보낼게요. 아, 알겠어요. 어, 힘들이 남나 봐요. 네? 여긴 안 지쳐 보이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뭐 다 나 힘 남아 보여. 수비할 때부터 끝났어요. 아까 보셨죠, 수비하는 거. 뭐 수비? 아, 수비. 네, 개인. 와, 개인 수비. 뭐야, 내 엄마 왜 날라 그래? 진짜. 어, 뭐야? 이 물주기에다가요. 예. 여기 찍고 있어요. 아, 예. 아, 찍고 있구나. 나도 아침부터 또 그래가지고. 언니 아픈 줄 알고 내가 카메라 해줬지. 오늘 늙은 호박 파차가 없어서 무용 파차를 탈 거예요. 아까 원파차 탔지롱. 어, 진짜 죄송해요. 와, 얼마? 이 냉장고에 있어. 뭘 봐? 여기까지. 너무 아팠어요? 진짜 다 세게 때리고 왔어요. 소리를 차차차차차차차차차. 나는 안 때렸어. 서운해서 온 거예요? 아파서 온 거예요? 태빙이 조심해. 약간 맞았는데 당황스럽고 화나고 아프고 그래갖고. 그래서 미동이 없어졌나요? 네, 감독님이 저 울 줄 몰랐대요. 어...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 어떻게 안 울 줄 몰라? 1년 니 짱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때렸어. 손이 길어가지고. 소희 언니 제일 세게 때리고 제일 잘해줬어. 얘는 제일 세게, 얘가 진짜 제일 세게 때렸어. 혜빈이 언니 때 때리기 전에 그랬어. 오늘만 기다렸다. 와, 내가 때리라고 섭취를 조심했어. 내가 들었어. 그 말을 들었어. 문지현은 한 번도 세게 안 때렸는데 세게 맞아서 억울해졌구나. 네, 저는 한 번도 한 명도 세게 때린 사람이 없었어요. 나도 세게 때렸어. 후회했어요. 곧 만나게 된 후배들에게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한마디 해주세요. 얼른 와. 정통 생활 시작이라고. Welcome to hell. 원래 고사 끝나면 마음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니들 있을 때 한마디 못하다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끼리. 정은지님께 연습편지. 아, 못하겠어.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한번 표현해주세요. 아, 진짜 거짓말 치고 나 휴가 때
정은지 너무 보고 싶어서 소속사 앞에 쪼그려서 앉아있을까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에도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한 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건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요. 정은지랑 임두진이랑 다. 너무 좋아. 정은지, 만약에 정은지가 이소영을 알고 있다. 아, 그럼 완전 영광이지. 진짜 영광이지. 대박이지. 정은지님 그거 활동 잘하시라고 한마디 하세요. 이번 노래 짱. 엄청 잘 듣고 있어요. 뭐가 좋아요? 심플 인 더 베스트. 어레이지가 타이틀곡이고. 완전